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김영구 멘토입니다. 네네. 네, 반갑습니다. 어느 종목이세요? 엔게임인데. 엔게임 사셨어요? 매수가 비중은요? 8,910원에 20%예요. 아, 그래. 사신 이유가 있어요? 수급이 너무 좋아가지고 샀어요. 네, 혹시 그 볼륨 TV 소리 좀 줄일 수 있으세요? 전화가 좀 울려가지고. 아, 예, 예. 줄이셨나요? 네, 여보세요? 예, 예. 아, 죄송합니다. 전화 잘 들리세요? 예. 예, 예. 아, 예. 그 위쪽으로 많이 열려있어요. 아까도 얘기했지만,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, 우리 게임주 있죠? 이 게임주가 예, 예. 올해는 업사이클이에요. 그러니까 순환사이클이라고 돌아서, 최근에 외국인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많이 해요. 그렇기 때문에, 이 게임주는 예, 예. 우리가 4월달, 5월, 6월달 볼 수 있는 업종의 종목이에요. 그러니까 사이클 자체가 위쪽으로 움직이는 틀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중국의 판호 개방도 많이 있고, 그 다음에 이 중국을 기댈 수 있는 게임 업종이 4월, 5월, 6월 달에 우리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다. 이렇게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이 종목은 11,000원까지 갖고 가시면 돼요. 11,000원이요? 네, 11,000원이요. 박스권 상단. 이렇게까지. 저는 뭐 하나. 여 비중을 수급이 한 달 동안 이 사람들이 한 130원씩을 샀더라고요. 어제까지요. 네네네. 수급이 너무 작아, 이 비중을 좀 더 실으면은. 그러니까 비중이라는 거는,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마다 다 비중이 다르거든요. 어느 분들은 뭐 10%를 매수를 해서 막 심리적으로 불안하신 분이 계시고, 어느 분은 예. 100%를 사서 불안이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예. 그 비중은 자기 자신이 잘 먼저 알아야 돼요. 우리 시청자님께서 알고 있어야 예. 돼요. 내가 30%를 사도 버틸 수 있는 심리가 있다. 그럼 사시면 돼요. 근데 내가 안 되겠다 그러면 하면 안 돼요. 그거를 우리가 선택은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. 비중에 대한 부분들은. 알겠죠? 그렇게 예, 참고하시면 예, 돼요. 나쁘진 않아요. 예. 이게 11,000원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조금 더 욕심을 부려도 되는 섹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저 같아도 조금 더 사서 끌고 갈 거예요. 그러니까 예, 그 비중은 조정은 좀 잘 이렇게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고요. 11,000원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.